합니다. 메인판입니다. 아, 뭘 먹어야 되나? 근데 저는 굴 생굴 빼고는 굴이 있네. 우와, 디저트도 있어. 꽃냥 에그 커스터드. 오, 버터플라이 사워, 유즈 리프레쉬. 유즈? 아니요? 이거 유즈 리프레쉬 있는데요. 이거 유자 아니에요, 유자? 저는 이 유자 리프레쉬 하나예요. 감사합니다. 저 지금 아침에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왔거든요. 첫 물. 와, 여기 뭐가 나왔는데. 아, 이거 그 따삭따삭한 거. 어메! 먹을 만한 무슨 까까가 나왔는데.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우와! 여기에 버블 같은 거 들어있어요, 이거. 샐러드에 이 버블티 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? 이게 뭐예요? 어? 진짜? 우와, 이게 생선 알이래요. 상큼해요. 아우, 소 상큼. 어, 밤이다. 또 뭐가, 또 뭐가 나왔어요, 여러분. 뭐 말고? 밥 맛있다. 제가 어제 무대를 할 때 모든 힘을 다해서 풀 맨 껍데기까지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. LED에 달이 있었는데 그 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나왔다고. 풀이 높이가 꽤 돼요. 한 3m? 그래서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껍데기가 꽤나 무섭단 말이죠. 아, 껍데기까지 올라가길 잘했다. 제가 리허설 때는 한 요쯤에 있었거든요. 근데 본방 때는 여기 끝까지 올라왔어요. 지금 제 머리랑 폴 꼭대기랑 지금 높이가 같은 게 보이시죠? 올라가길 잘했네요. 원래도 꼭대기까지 오르는 게 목표긴 했는데 연습할 때 썼던 폴이 2m 60 정도고 이 서울 가요대상 폴이 3m 정도였거든요. 저도 3m에서는 처음 해보니까 본방 때 처음 도전했어요. 리허설 때도 못했다가. 네, 리허설 때 맞아요. 런스루 때 폴을 만졌는데 진짜 이게 쇠라서 잘 구워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셔서 당일 런스루 때는 폴을 못 타봤는데 본방 때 큰 실수 없어서 억지나 다행이던지. 짠! 쿠팝뽕 커리가 나왔어요. 내가 이거 먹어보려고 다른 것들을 좀 참았거든요? 핸드폰으로 다 찍고 먹어봐야지. 게살. 아, 이거 볶음밥이랑 너무 맛있겠다. 이렇게 생각 파프리카 같은 게 같이 있고 와, 간이 진짜 딱이에요. 맛이 세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삼삼하고 맛있는 카레 맛. 이거 이런 빵이랑 같이 먹는 거야. 너무 맛있다. 뭐야? 와, 대박. 우와, 계속 이제 찍을 수도 없어요. 아니, 이 빵 드셔보세요. 이거 무슨 맛이냐면 설탕 안 뿌린 도나스. 찹쌀 도나스. 미쳤다. 이거 빵 진짜 별미예요.
그것도 자극적인 것 같아요. 이제 아직 비행기 타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좀 거리를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. 아 근데 이거 유자 이거 진짜 맛있다.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길거리 태국의 거리 이렇습니다. 망고다. 태국 하면 망고. 거의 한 걸음마다 망고가 있어요.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망고 스티키 라이스. 이따가 어제 시원한 데 가서 먹으려고 샀어요. 아, 지금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. 이거는 뭐 넣어 먹는 거인 거 알겠는데, 음? 이게 뭔지 아시는 분? 쌀 같은데 그냥 주워 먹는 건가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밥이 하얀색, 파란색, 초록색 이렇게 있고 이거를 뿌려야 되나 꼭? 안 뿌리고 일단 먹어볼게요. 망고 너무 맛있다. 초록밥.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되겠는데? 알로 빵고. 역시 사람을 단 걸 먹어줘야 힘이 난다니까. 원래 제가 무대 전에 얼마나 다르게 땡겼는지. 그리고 따라라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, 따라라 뮤직비디오의 장면 장면들을 조금 무대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자켓을 입는 거랑 댄서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, 그리고 무대 중간에 복숭아꽃이랑 따라라 사이에 엘리베이터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이런 연출로 복숭아꽃에서 분위기를 확 환기시켜서 따라라스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,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따라라 시작 때 아 엄마 조정이 못했던 지겨워진 플레이리스트 할 때 실제로 제가 MP3를 꺼내서 보거든요. 그 MP3도 제가 무대에서 꼭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집에 안 쓰는 MP3들이 좀 있어서 MP3를 보고 던지고 노래를 시작하는 그런 연출도 한번 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계속 먹으니까 달다. 지금부터는 망고만 먹겠어요. 되게 달아서 망고 냄기가 아까워가지고. 방콕에서 열린 서울 가요대사 잘 재밌게 즐기고 가고요. 또 오늘 잠깐의 여유 시간이 나가지고 약간을 이용해서 태국을 잠시나마 좀 즐기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2024년의 시작을 연 것 같아요. 우리 러뷰들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유 웨이브 스타상을 받은 것을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, 앞으로도 또 이번 2024년에도 열심히 달려볼게요. 이 러브들을 만나라. 그럼 이제 유준은 한국으로, 나의 고국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슝.